마지막 5월 5일 단오날을 맞아 축제 5일차인 강릉 단오제 행사장에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.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인수위 구성 준비에 착수해 이르면 다음 주 인수위 활동을 공식화합니다. 도지사 등 지선 당선자들이 내건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강원도 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